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뜻에 반응하느냐? 과학적으로 어떻게 유전자가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온 뜻에 반응합니까? 제가 실컷 강의를 했는데. 자, 이제 그거를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자꾸 이거는 반복해서 아, 내 유전자는 내가 어떤 뜻을 내 마음에 담아서 담으면 어떻게 변하느냐. 그 과학적 이유를 알아야 돼. 그래서 박사님 그러더라.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무엇에 반응하는 거다? 아니, 전자파에 반응을 하죠. 그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전자파, 엑스레이라는 전자파, 모든 전자파에 우리 유전자는 반응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살아간 데 있어서 이 핸드폰 전자파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쳐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몸에 이렇게 탁 붙여서 사용하잖아. 전자파의 영향을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뇌종양이 생길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 안에,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는데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는 기계는 핸드폰이고 또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전자파는 생체 전자파다. 네, 우리 몸 속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다. 그런데 이런 파동은, 이런 파는, 파에는 좋은 파가 있고 나쁜 파가 있다. 소리도 파동이에요. 소리도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 파를 음파라고 그러잖아요. 음파. 그래서 이 소리도 파동이 있어. 그래서 좋은 소리는 어떻게? 알파파예요. 그런데 잡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는 거, 이런 거는 나쁜 전자파를 생산해.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들으면 알파파가 돼 가지고 아, 참 그 사람 노래 잘하네. 아, 그리고 엔돌핀도 나오고, 그래서 박수가 저절로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노래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오살레미야! 듣기 싫어. 그렇죠? 짜증나. 왜? 그거는 내 생체 전자파가 나쁜 파가 돼버려. 그래서 어떤 아름다운 소리가 들어와야 이게 알파파가 됐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알파파와 같은 좋은 파동을 우리 몸 안에 흐르도록 그 생체 전자파를 좋은 파동으로 유지시켜야 유전자가 빨리 회복이 되고 모든 질병이 회복되게 되어 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우리 몸을 흐르는 뇌파와 생체 전자파는 무엇의 영향을 받고 받아서 그렇게 알파파가 될 수도 있고 같은 생체 전자파인데 알파파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슨 파가 될 수도 있어? 베타파가 될 수도 있고, 예. 또 때에 따라서는 뚜껑이 열리는 감마파가 될 수도 있다. 감마파가 어떤 경우에 감마파가 돼요? 여러분도 과거를 이렇게 쭉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일생 중에 감마파가 됐던 적이 한 두세 번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있죠. 저도 기억나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확 열렸어.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제 앞에 있는 컴퓨터를, 노트북을 산산조각이. 제가 제정신일 때는 그렇게 그런 짓 할까 안 할까? 왜 이 귀중한 노트북을 깨요? 때려 부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 뜻에 반응해. 너무너무나 나쁜 뜻. 남편들은 가끔 그런 수가 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예? 네? 마누라라는 존재야. 아시겠죠? 예. 네. 마누라 뭐 할 때? 잔소리. 예. 네. 잔소리.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마누라가, 당신이 뭐예요? 아, 그래, 또 그런 실수를 했어. 앞으로 조심할게.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끝나야 돼요. 근데 여자들은 절대로 끝을 안 내. 그걸 자꾸 질질 끌어, 그렇죠? 그 남편이, 남자로서 자존심도 좀 죽이고, 조심을 안 했네. 그래서 알았어. 당신은 말이야, 왜, 내가 지난번에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당신 내 말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내가 실수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됐어. 이제 그만하자. 당신은 내가 몇 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당신 내 말 한쪽 귀로도 갖다 막 자꾸 끌어가자. 하하. 됐다니까. 당신은 맨날 됐다고 하기만 하고 언제 고쳐. 당신 나를 뭘로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시끄러워! 이렇게 되는 거지. 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3절까지는 봐줄 수 있어. 근데 이게 4절, 5절 가면 이거는 뚜껑이 파괴려요. 크으, 하여튼 좀, 그만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여자들은 고만 안 해요? 3번 정도 했으면 됐어. 그래서 남편들도 3번 정도는 참아준다고. 근데, 예.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제가 전 뚜껑이 잘 안 열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뚜껑이 드디어 열려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뚜껑이 잘 안 열리는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뚜껑 한 번쯤 열어야 앞으로 안 할 거라는 그 작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뚜껑 여는 것도 뭐예요? 가만 제가 혼자서 생각해 보니까 네, 뚜껑 열어야 되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여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뚜껑 열렸을 때, 과거에 뚜껑 열렸을 때, 혹시 내가 뚜껑이 열리기로 선택을 했던 거 아닌가? 맞을 거예요. 그 보면 우리가 선택을 해요. 그래서 내가 밝기로 선택하고, 네, 부드럽기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야, 제가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아무리 5절이 아니라 6절, 7절까지 가도 나는 절대로 뚜껑을 안 열 거야. 나는 앞으로 그런 짓을 안 할 거야. 아, 그 컴퓨터 깨지고 나니까 이거 또 가서 사야 되고, 이게 뭐, 이게, 아,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뭐 아무 소득이 없어. 여전히 5절까지 막 가. 그러다가 뚜껑 안 열리겠다고 제가 딱 결심을 했어.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로 뚜껑을 안 열었어요. 안 열고 이제 뚜껑이 열리려고 할 때마다 누구 생각을 했게? 우리 할머니 생각. 아니 뚜껑 열릴라 그러면 도망가. 집을 나가서 산으로 경치 좋은 데로 가.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제 감마파가 되거나 베타파가 되거나 알파파가 되거나 하는 것이 다 이게 뭐가 들어와서 그래요? 나를 뚜껑을 열게 하는 어떤 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힘은 뭐예요? 그 힘은 전자파가 아니에요. 그 힘은 무슨 파요? 우리 마누라의 마음파야. 그래서 이 남자들에게는 이 자존심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자존심을 안 건드려줘야 돼. 자존심은 자꾸 찌르면 안 돼. 찌르면 폭발해 버려. 자존심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쓰다듬어줘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자분들도 잘 어떻게 쓰다듬어줘 주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누가 누구의 마음을 쓰다듬어야 돼? 내 마음을 쓰다듬어야 돼. 근데 그 내 마음을 쓰다듬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럴 때 여러분 내 마음을 쓰다듬어 줄 존재가 또 다른 존재가 있어야 돼. 그거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향하여 제가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이 뉴 스타트의 근간이라는 겁니다. 뜻. 뜻은 어디에 들어오고? 뇌에 들어오고, 뇌에 들어와서 뇌파를 바꾸고, 뇌파는 생체, 생전자파, 생체 전자파를 바꾸어서 결국은 뇌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결국은, 가만 보면, 뜻이 뇌파를 바꿔. 그렇죠? 이 뇌파는 무슨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예요. 그렇죠? 뇌파. 뇌파가 다 꺼지면 사람 어떻게 돼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온몸에 전기가 다 꺼져버리면 죽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내 몸을 흐르는 뇌파나 생체 전자파가 어떤 파로 알파파가 되느냐, 그게 베타파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들의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좋은 파, 알파파로 만들어주느냐, 아니면 나쁜 파로 변질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 상태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생체, 유전자의 상태가 변화하려면 뭐가 변해야 돼? 뇌파, 생체 전자파가 변해야 돼. 그러면 생체 전자파, 뇌파를 변화시키는 것도 뭘 해야 돼? 뇌파, 생체 전자파는 전기 에너지예요. 그죠? 그래서 물리적 에너지라고 그래요. 전기 에너지를. 모든 뭐 냉장고, 컴퓨터, 이게 전부 다 물질 아니에요. 이거를 조절하고 있는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키려면, 그, 물질적, 물리적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것도 뭐라야 돼? 에너지라야 돼. 에너지라야 돼. 에너지가 아니면 변화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전자파끼리도 강한 전자파가 약한 전자파를 어떻게 해? 지배해요. 그 예를 들어서 요새는 뭐 이런 거 안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는 남한을 향하여 북한 방송을 했어. 그리고 또 남한에서도 어떻게 해요? 북한 사람 들으라고 방송을 했어요. 그러면 북한 정부에서는 그 남한 방송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더 강한 출력으로 잡음을 내보내. 같은 주파수. 그러면 안 들려요. 더 강하니까. 근데 만약 남한 방송이 더 세게 방송을 하면 또 좀 들려. 그럼 뭐 북한에서 좀 더 센 출력으로 잡음을 내면 또 안 들리고. 그래서 이 같은 전자파라도 세기가 달라. 그 출력이라 그래, 출력. 그래서 출력이 더 센 쪽이, 힘이 더 센 쪽이 약한 쪽을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인 뜻이 어떤 뜻이냐. 자, 내가 별로 좋지 않은 소식에 문자가 왔어. 골치가 아파. 아이, 짜증이 나. 이 문자 보고 나니까. 유전자 팍 꺼져.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이제 입학시험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한 달 정도 기다려. 그러면 이제 합격자 발표가
신문에 납니다. 신문에. 예. 네. 신문 광고라네. 그 밑에가 쫙. 이름 쫙 나와요. 그때 이제 제가 우리 고모님 댁에 머물렀는데, 고모님 댁에 그 신문이 많이 왔어요. 우리 고모부가 좀 높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신문 많이 막. 그러니까 이제, 자, 이제 내일 아침 조간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는 거야. 탁 왔는데, 탁 와서 제가 부들부들 떨리더라고. 떨면서 화장실로 신문을 갖고 가서 화장실에서 이제 탁 펴보니까 이상구가 없어. 유전자 팍 꺼진 거예요. 와, 눈앞이 캄캄한 거야. 내가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약간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이름하고 비슷한 이름을 가진 놈이 붙었어. 자, 제 이름은 상구예요. 근데 이 구자가 좀 귀한 글자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놈이 붙었냐 하면 이상 문이라는 놈이 붙었어. 이상문이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할게? 야, 이 자식 상문이가 내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이제 한 또 10분 후에 또 다른 이제 경향신문이 또 쫙 들어왔어. 그 또 나와서 딱 보니까 경향신문에는 상구도 없고 상문이도 없어. 어떤 놈이 있냐고 하면 이 상필이란 놈이 붙었어. 이야. 그러니까 내가 희망이 좀 생겨. 그렇죠? 혹시 이 상구를 이런 글자로 잘못 쓴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따 또 신문 또 탁 왔어. 와서 보니까 거기에는 이상구가 있어. 그 신문에는 상문이도 없고 상필이도 없어. 그러면 이거 희망 있어, 안 있어? 이 셋 중에 한 놈이 붙었어, 그렇지? 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화장실 안에서 내 이름 믿죠? 그러니까 갑자기 뭐예요? 유전자가 팍 켜졌다 이 말이에요. 생기가 팍 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뇌파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에 베타파가 무슨 파로? 알파파로 확 바뀌는 거야.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내 뇌파가 베타파다가 알파파로 갑자기 확 바뀌게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 에너지는 어디 있어? 이 상구. 이 구는 나야. 그렇죠. 이 자식은 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글자는 글자인데, 나냐, 나가 아니냐에 따라서 뜻이 다르잖아. 나는 이거를 간절히 원해. 근데 탁 나타났어. 자, 그러니까 뜻이
내 팔을 바꿀 수 있는 전기 에너지, 전자파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전기 에너지가 아니야. 그게 들어오면 내 몸을 흐르는 전기 에너지, 생체 전자파가 어떻게 돼? 변해! 베타파가 어떻게 된다고? 화끈하게 알파파로 변해. 그러니까, 자, 뜻이 나의 뇌파를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뜻에도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이 뜻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고 하면, 영적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이건 전기가 아니야, 뜻에. 근데 얘는, 이런 영적 에너지는 전기라고 불리우는 물리적 에너지를 어떻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도록. 뉴 스타트의 핵심은 뭐냐?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영적 에너지, 더 좋은 진선미,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를 탁 받아들이면, 나의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국, 마음에도, 그 뜻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에너지라는 것도 있다. 그거를 우리가 흔히 정신력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써요.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 써요, 써요. 네. 특히, 어머니의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 써요. 쓰면서도 우리가 이걸 과학적으로 적용을 안 해.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마음의 힘, 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마음에는 힘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긍정의 힘. 네, 긍정의 힘이라고 부른다니까. 그다음에 희망의 힘. 희망을 가진 그 희망 속에 힘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절망의 힘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절망은 뭐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은 희망은 그 속에 힘이 있고, 그래서 뭐 어떤 힘이 있어요? 우리의 뇌파, 생체 전자파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은 그 힘을 우리가 뭐 빠진다 그래요, 요즘 말로. 힘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라면 뭐 내라 그래? 힘내, 힘내. 근데 힘내라는 거는요, 말로만 힘내라 그래봐 힘 안 나요. 어떻게 해야 힘나요? 어떤 친구가 날 찾아와서, 예, 힘내, 예. 너는 맨날 왜 그러고 있니, 예. 힘 좀 내봐, 예. 말만 해가지고 힘 안 나요. 말만 하면 귀찮아. 어떻게 해야 돼? 진짜 효과가 있어. 와서, 야, 나하고 같이 나가서, 너, 아이스크림 좋아하지? 어디에? 끝내주는 아이스크림이 생겼어. 가,
따라 나와서 아이스크림 얻어 먹고, 어? 캬, 멋있는 영화도 같이 보고, 어? 아, 그리고, 야, 일로 와봐. 응? 뭐, 캬, 빅 세일. 아, 마침 이쁜 블라우스가, 예. 20만 원짜리가 만 원이야.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예. 힘나요. 힘나요. 그래서 그런 친구의 사랑이 필요해. 맞아. 그래서 그런 친구, 나한테 그렇게 나를 힘나게 해준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하고 잠시 동안 대화만 해도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요. 그렇게 우리 삶 속에는 그런 힘, 생기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를 하자, 이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신문에는 이제 이렇게 났는데, 실제로 이상필인지 이상문인지 모르잖아! 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세대학교까지, 어떻게, 이제, 그때 이제 학교 가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예, 이, 먹으러 이름을 이렇게 써서 이제 붙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확인해야 돼. 와, 다리가 후두두두. 아, 수원 번호 835번 이상구가 있더란 말이야. 아시겠죠? 예. 우와! 예. 그러니까 완전히 생체 전자파가 완전 알파파 그러면서 막 도파민은 어떤 물질이냐면 이야 이런 물질이에요.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예. 그리고 막 너무 좋아서 어떻게 막 춤추고 싶은 그게 도파민. 예. 그래서 막 도파 우와. 그 순간을 지금 생각해도 유전자 켜지게 안 켜지게 켜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면 내가 노력을 해야 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붙었어. 예. 네. 그래서 그게 이 글자가 신문사에 그때는 활자를 다 박아서 찍었어요. 아시겠죠? 요즘 컴퓨터로 하지만 네. 이 글자가 신문사에 없었던 거야. 이 활자가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글자는 이조 시대 고종 황제 고종까지 그 이구 씨 기억나죠? 고종 황제 아들 이구. 예. 네. 이구 씨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글자는 이조 시대에는 평민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된 글자예요. 이구.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평민들은 못 쓰는 글이야, 실제로. 왕은 왕인데, 무슨 왕이다? 영구한 왕이다. 영원한 왕. 그러니까 왕이, 왕들이 저거 평민들이 쓰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아, 그걸 못 쓰게 한 거예요. 영구한. 그래서, 이 영구한 왕은, 여러분, 어디에만 있게? 예, 네, 성경에만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 온 우주에 영구하신, 영원한 왕이다. 예. 네.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eternal kingdom 그래요. 그러니까 이조 시대는 저거를 옥편에서 빼버렸어요. 요즘 옥편에는 이제 나옵니다. 그럼 옛날에는 없었죠.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우리 아버님 시대는 조선이 아니니까 조선은 망해버렸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조선은 끝나고 조선이 어떻게 돼버렸어? 일본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낳고 우리 아들한테 제일 좋은 글자를 붙여주자. 그래가지고 붙인 글자가 저 글자를 붙였어.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붙인 글자대로 된 거 아세요? 이게 무슨 뭐냐면 상자는 서로입니다. 서로. 서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믿자. 그 이름이야. 이름들 됐어, 안 됐어? 참 놀랍죠. 그때는 제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안 믿었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글자니까 붙여. 그랬는데 우리 아버님이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어.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영원한 왕을 믿게 됐어. 그래서 아마 곧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참 이제 그런 생각을 탁 하면 제 나이가 이제 다음 달 이제 5월 13일 제 생일이거든요. 그럼 그때가 되면 이제 정식으로 만 80이 돼. 예. 되는데.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아버님도 내가 만날 수 있겠다. 예? 늦게 만나시라고. 그렇게 빨리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유전자는 무슨 에너지에 반응한다? 자, 이제 뜻이라고 그러지 말고, 뜻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곧 영적 에너지에 반응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영적 에너지, 그 사랑이라는 것은 영적 에너지예요. 정신적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의 이 정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가지는, 선택하는 뜻에 에너지가 있다는 것. 그 무슨 에너지? 내파와 생체 전자파를 바꿔서 내 유전자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위대한 힘이야. 와, 놀랍죠. 그 에너지. 자, 그거를 여러분이 뉴 스타트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유전자는 영적 에너지에 반응한다. 자, 그러니까 영이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유전자를 뭐요?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타임지가 보도한 대로 우리의 환경과 선택에 의하여 유전자는 변화하는데, 선택에는 무슨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영적 에너지를 받을 것인가?
그 영적 에너지를 선택하는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자 이제 이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영적 어떤 뜻도 뜻 속에도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생기라고 그럴 때 진실이라는 뜻, 그 진 속에 힘이 있다. 그래서 그 진실을 내가 알며 아, 그 속에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진실의 반대쪽 거짓, 그러면 기가 막힌다. 예.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참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여러분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이제 중국서 들어온 건데 이기학이라는 학문이 있었어. 이건 진리 할 때 이야. 이거는 영적 에너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벌써 옛날부터 이걸 알았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기는 뭐다? 진리의 영이다. 정확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에 진리가 들어올 때 그 진리 속에 있는 에너지를 받아야 우리가 기가 강해진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짓이 들어오면 나는 뭐예요? 기가 막혀. 그래서 진, 선, 미. 그래서 이 우주가 돌아가는 데는 진리라는 이치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진리 속에는 뭐가 있다? 기가 있다. 힘이 있다. 그래서 이기학. 그래서 이태계 선생님이 여기에 이제 그 이율곡 선생과 이태계 선생님이 이기학의 권위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 깊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태계 선생님은 이는 기는 이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무엇을 주로 생각했고 이를 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리론이라고 불러. 이 율곡 선생님은 기를 좀 더 중요시해서 주기론. 우리 조상님들이 깊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의 이치는 좀 알아야 돼. 그건 얼마니, 뭐, 이러다 끝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 이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 때부터 옛날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 뭐예요? 기가 막혀 죽겠다는 말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 수준이 뭐예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요, 그 사람들은 생기기는 잘 생겨 먹어서 외모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옛날에 어떻게 살았게? 뭐, 영국, 독일, 뭐, 프랑스 다 뭐 하고 살았게?
맨날 싼지라고 살았어. 와, 막 부족감이 뭐야. 막 이런 거 막. 그. 공부 안 해서 그 사람들 옛날에.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는요, 참 옛날부터 이 정부 조직이 어떻게 쫙 돼 있었고, 고려시대 이전에는 삼국시대, 다 뭐예요? 삼국시대도 이 중앙 집권제 정부가 있어가지고 착착착착 조직적으로 해 나갔던 조상들이야. 그 전에 뭐 고조선이라는 단군, 왕금이라는 그것도요, 여러분, 홍익, 사상. 그래서 아주 고상틱했어, 우리가. 예, 네. 이런, 그러니까, 그 독일 계통도 게르만 민족도 맨날 뭐요? 야만족이었다고, 다 옛날에. 근데 우리는, 양반이란 것도 있었고, 네. 서당이란 것도 있었고, 성균관, 집현전, 고상에 고상틱하게 놀았어,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좀 발달을 좀 했다고요. 그러니까, 뉴 스타트도 대한민국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 자, 그래서, 보세요. 기는 진리의 영이다. 네. 참, 놀라운 가르침이죠. 자,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자, 이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더 놀라운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더 고차원으로. 우리는, 여러분,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을까? 예? 살아날 수 없죠, 그렇죠. 사람이 딱 죽었다. 다시 살아나요? 예,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살아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일본이나 구라파나 유럽이나 이렇게 가면, 일본도 참, 그 나라가 나뉘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얼마나 싸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농사만 져야 돼. 하여튼 그러니까 무식하고 그렇게 막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 그 일본이나 구라파 같은 데서는요, 좀비란 게 있어요, 좀비.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비가 뭔지 몰라. 좀비가 뭐냐면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비라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좀비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 왜 없을까? 자, 일단, 여러분, 일단,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다. 와. 사실,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말을 기록하고 한 책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 자, 흙이라는 말은 현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원자, 물질이란 얘기예요. 인간은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물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단백질, 무슨, 다 물질이지. 그리고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도 물질이에요. 핵산이라는 물질이야. 화학 물질이야. 그 우리는 완전히 물질적 존재야. 자,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들어와야 이게 작동을 한다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흙으로, 물질로, 원자로 인간을 만들고, 만드는데, 아직도 만들긴 만드는데, 이제 그 물체는 만들, 완성이 됐어. 세포도 탁 만들고, 그 세포 안에 유전자도 탁 입력되어 있고, 이제 뭐가 필요해? 전기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컴퓨터가 탁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전기 안 들어오면 이거 살아서 죽었어. 전기 안 들어오면 이거 뭐 아무 소용도 없어.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뭐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죽어있던 몸뚱아리가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눈을 뜨고 숨을 쉬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꺼졌던 자, 내 핸드폰이 완전히 방전이 돼서 꺼졌어. 전기가 없어. 핸드폰의 생명은 뭐예요? 전기예요. 전기 없으면 핸드폰은 쓰레기통으로 버려야 돼. 아무짝에도 쓸데 없잖아. 그래서 이걸 충전을 해야 되겠는데 또 급한 일이 생겨서 핸드폰 뭐 들고 나가도 필요도 없고 핸드폰을 놔놓고 급한 일 보러 나갔어. 나갔다가 한 4시간 후에 집에 와보니까 핸드폰이 죽었던 핸드폰이 어떻게 살아있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생각할 거요? 아, 내 아내가 충전을 해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해요. 자, 여러분. 제가 희한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개구리예요.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들은요 산에 살아요. 산에 꽤 높은 산에 살아. 산은 겨울이 좀 추워요. 눈도 없고 그런데 살아요. 사는데 겨울이 되면 다 꽝꽝 얼어 버려. 그런데 봄이 되면 어떻게? 살아나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거기에 가서 이 개구리를 잡아와서, 여름에 가서 잡아와서, 냉동칸에 한번 얽혀보자. 이렇게 되었어요. 자. 자, 냉동칸에 넣습니다. 밤을 꼬박 샜습니다. 아침에 다시 출근해서 열어보니까, 냉동생물학자들, 살아있는 것을 냉동을 시켜서 나중에 녹이면 또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지금 이 개구리를 잡아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이 과학자가 얘기한 말은 뭐냐면 뇌파가 없다. flat line. 응? 심장도 뛰지 않는다. 숨도 안 쉰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이 개구리가 살아나요. 그래서 이 과학자는, 아니, 뇌파가 없고 심장이 안 뛰고, 그러면 그거는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죽었다고 그러지 않아. 왜? 살아나니까. 보세요. 자, 이제 고속 촬영.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Yeah. 와, 박수. 아까 그거 보여드리기 직전에 핸드폰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핸드폰 죽었어. 밖에 나와서 4시간 동안 일 보고 돌아오니까 살았어.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 마누라가 충전을 했다. 전기를 다시 집어넣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 실제로 그렇고. 그러면 이 개구리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러면 이게 뭐를 뜻하는 거예요? 자, 내 아내가 충전을 했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개구리가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할 때 우린 뭐라 그래야 돼? 누군가가 생기를 줬다. 그게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얘들은 왜 죽었어요? 생기가 나갔지. 그러니까 방전이 돼버렸지. 내 핸드폰에 배터리 속에 있던 전기가 다 나갔어. 그 전기가 나갔다. 얘들은 왜, 뭐가 나가면 죽어요? 개구리들은? 생기가 나가면 죽어요. 생기가 나가면 죽어요. 자. 그러면 생기가 나갔으니까 죽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이유는 뭐예요? 누군가가 그 생기를 다시 넣었다. 그래야 맞는 말이지. 맞아요. 누군가가 전기를 다시 넣은 거야. 생기를 다시 넣은 거야. 여러분. 근데, 왜 생기가 나갔을까? 너무 추워서. 얼어버려서. 추워서 얼어버리면, 생기가 들어와 있어도 살아있을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생기가 나갑니다. 완전히 방전이 되죠. 그러다가 어떻게?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온도가 어떻게? 온도가 올라가니까, 생기가, 아, 이제는 들어가도 되겠다. 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보여드렸죠. 그렇죠? 물을 부어주니까, 사막에서. 어떻게? 물이 없을 때는 죽어 있는 거야. 물 착 부어주니까, 샤 생기가 들어오는 거야. 물 부어주기 전에는 생기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달 걸 좋아해. 그래서 우리 닭 키우잖아, 저기. 키워가지고, 이제 계란을 먹는데, 이렇게, 닭도 이제 우리 맨날 먹는 게 우리 뉴 스타트 음식 먹고 남은 거 찌꺼렇게 줘. 잘 먹어요. 그렇게 건강식하고 나은 계란이 참 맛있어요.
아줌마 있어요. 달라.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은 그 계란이 아깝다고 사람만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저는 그 계란도, 그 계란을 우리 사랑이한테도 주고 싶거든. 그 숨바꼭질 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혼자서 잘 갖다 줘. 그래서, 자. 근데, 여러분. 계란이, 사람들은 계란을 자꾸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응. 계란 살아있잖아요? 유정란은 살아있다. 또, 그리고 새로운 학설이 나왔어요. 계란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자, 콩이 하나 있다. 살아있어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그럼 계란은 살아 있고 콩은 죽어 있고 이상하네. 그렇죠. 그렇죠. 환경이 맞아야 돼. 계란도 환경이 맞아야 죽어 있던 계란이 살아나요. 자, 잘 생각하세요. 살아있는 거하고 죽어있는 거하고 가장 확실히 드러나는 차이점이 뭐냐면 썩는다, 안 썩는다예요. 살아있는 한 썩어, 안 썩어? 안 썩어요. 그 살아있던 게 죽어버리면, 곧 생기가 나가서 죽어버리면 즉시 부패현상이 일어나, 썩기 시작. 그렇죠? 우리 사람도 그래요. 사람이 탁 죽으면 죽는 순간부터 썩기 시작해. 그러면서 냄새 나기 시작해. 살아있으면 절대로 안 썩어. 왜 안 썩느냐 하면, 썩는다는 썩는 과정을 부패 현상이라고 하는데, 부패는 부패 박테리아들이 있어. 부패 박테리아들이 아주 쫙 깔렸어요. 그래서 부패 박테리아들이 우리 몸 속으로 들어와도 활동을 못 해요. 왜? 우리 면역 세포들이 생산하는 그 박테리아를,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해서 부패 박테리아들이 활동을 못 해요. 그러면 안 썩어요. 근데 생기가 탁 나가자, 탁 죽자, 그러면 우리 면역세포들이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려가지고 부패 억제 물질이 생산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썩어요. 근데 이제 계란이 살아있다면 안 썩어야지.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콩이 살아있는 게 아니야. 콩 왜 썩어요? 근데, 여러분, 계란은 조금, 날씨가 더우면 금방 썩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운 날씨다. 그러면 30도, 32도, 뭐, 이렇게 되면 계란 빨리빨리 썩어요. 온도가 낮을수록, 예, 계란이 좀 썩는데 오래 걸리죠. 그래서, 막, 실내 온도 25도다. 그러면 한 3, 4일 걸리죠. 그렇죠. 그러나, 냉장고 안에 집어넣어 놓으면, 좀 천천히 썩죠. 그렇죠. 왜 그래요? 냉장고 안에서는 기온이 너무 낮으니까, 부패 박테리아들이 활동을 잘 못해서 그래.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근데 30도 이상 올라가면, 금방 썩어버려. 그 32도 금방 썩고, 34도 후닥닥 썩고, 36도 눈 깜짝할 때 썩고, 38도 안 썩어요. 안 썩어.
팔도가 됐는데도 안 썩는다니까. 왜 그래요? 부패 억제 물질이 생산되기 시작해. 부패 억제 물질이 생산되기 시작한다는 말은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켜져서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하니까 안 썩어. 38도인데도! 근데 이게 하루 동안, 이틀 동안, 3일 동안 안 썩어도 이게 이상한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어. 열흘이 지나도 안 썩어. 기적 아니에요? 이거 기적? 생명은, 생기는 기적을 낳는 거야. 죽은 것을 살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켜지지 않던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졌어. 그러면서 그 계란은 점차로 뭐가 돼가고 있어? 네, 병아리가 돼가고 있어. 그러면서 안 썩어. 어? 15일이 지나도 안 썩어요. 18일이 지나도 안 썩어. 세상에 3주 21일 만에 이것들이 구멍을 빵 내고 삐약 하면서 그 계란이 병아리가 돼가지고 나와.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뭐가 와서 하는 일이야? 생기가 와서 하는 일이야. 이거는, 뉴 스타트는 그 생기를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기만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다면 죽은 것도 뭐예요? 살아난다. 계란은 생기가 없으니까 썩어. 그래서 죽어 있는 거예요. 유정란만 뭐 살아있고 죽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정란은 엄마 암탉이 품고 있어도 어떻게 돼? 썩어요. 무정란은 썩어요. 왜? 왜? 제가 답을 다 드렸잖아. 무정란에는 생기가 안 와. 놀랍죠. 그렇죠? 왜 생기가 안 와? 와 봐야 소용없으니까. 와 봐야 병아리 돼, 안 돼? 안 되니까, 무정란에는 생기가 안 들어온다니까. 안 들어오니까 썩지. 그래서 대개 부화를 시켜보면, 한 4, 5일 만에 무정란들은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보면 알아요. 불 환하게 비춰서 계란, 보면, 벌써 썩는 거하고, 이제 병아리가 돼 가는 거, 모양이 다르다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계란이 무정란이냐, 유정란이냐 하는 거를 구별을 하는 기술이 있게 없게? 없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계란을 겉모양을 보고 유정란이다, 무정란이다 라고 말할 수 절대 없어. 어떻게 해야만 돼? 계란 깨야 돼. 깨가지고, 계란, 노른자 위, 여기 씨눈이 있죠, 그렇죠? 요걸 떼내야 되죠. 저 씨눈이 뭐예요? 예? 저 씨눈이 세포예요. 세포 딱 한 개. 그 세포 안에 뭐가 있어?
유전자가 있어. 뭐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만드는 유전자. 그래서 유전자가 수천 개가 여기 들어있어. 그래서 생기가 오면 그때부터 제일 먼저 만들어내는 게 병아리 심장이야. 조그마한 빨간 점이 생겨서 요게 점점 크면서 팔짝, 팔짝. 그게 생기가 들어와서 병아리를 만들면서 조그만 심장을 만들어가지고 팔짝, 팔짝 뛰게 하는 생기. 신비롭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해서 엄마 뱃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도 딱 세포 하나. 그러니까 이게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는 요거를 떼가지고 이 신눈을 떼가지고 현미경으로 검사를 해야 돼. 엄마 유전자가 있고 또 누구 유전자도 같이 있어야 돼? 아빠 유전자. 그래서 아빠 유전자가 같이 있으면 그건 유정란이야. 그 우리 사람은 계란 그 모습 모양을 보고 절대 구별 못 해. 여기 이 사람 빼놓고 아시겠죠? 그런데 생기를 보내는 존재는 알아. 어느 게 무정란인지 안 되니까. 그래서 무정란이면 생기를 안 보내주니까 썩는 거요. 박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아하, 생기를 받는 일에는 어떤 기본적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구나. 계란의 경우에는 뭐구나? 38도라는 온도구나. 38도가 되어야만, 뭐냐면요, 계란 안에서 병아리가 생겨나죠? 그런데 그 병아리가 옷이 없어. 깃털도 안 나 있고, 그렇죠? 빨가벗은 병아리야. 그러니까 얘들은 38도를 외부에서 유지해주지 않으면 추워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38도를 계속 유지해줘. 그리고 이제 병아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나올 때는 깃털도 생기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게 깃털이 마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추위를 좀 견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그래서, 성경에는 맨 처음부터 뭐예요?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 그 사람은 죽어 있었다. 그 죽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기는 누가 주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를 줘요? 그 생기의 본질은 뭐니까?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생기를 더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건강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겠다. 그 여건이 뭐예요? 그게 바로 뉴 스타트. 우리가 뉴 스타트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음식도 건강한 음식을 먹고, 공기도 맑은 공기를 마시고, 안 하던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예, 안 하던 스트레칭도 하기 시작하고, 예,
그리고 물도 맨날 안 마시다가 뭐 엉뚱한 커피나 콜라나 마시다가 이제는 물을 충분히 마셔주고 그리고 운동하면 피곤해지면 휴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때까지는 먹고 싶은 대로 막 처먹다가 이제는 뭐예요? 적당히 절제도 하고 이렇게 해줄 때 가장 생기를 어떻게 많이 받을 수 있다. 우후! 예. 이래서 우리는 뉴 스타트를 한다. 그래서 이 생기가 들어오면 모든 변질되었던 유전자들은 다 정상으로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 이게죠. 여러분, 왜 한국에는 좀비가 없을까요? 좀비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좀비란 단어가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 좀비 어쩌고 저쩌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뭐 저기 영국 뭐 이런 일본 다 좀비 다 있어.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경우 뭐 이제 가난한 사람이 죽었는데 뭐 장사를 치고 뭐 무덤도 팔 수 없고 뭐 그래서 그냥 밤에 뭐요 시체를 어떻게 갖다 버려놓으면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가지고 그 좀비라 그래.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좀비가 있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꺼진 핸드폰이 뭐예요? 살짝 켜진 거야. 충분히 충전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리버리 해가지고. 자, 한국에서는요, 좀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한 번 죽으면 절대로 못 살아나도록. 예. 네. 콧구멍, 입구멍 다 털어맞고, 절대로 못 살아나. 생기가 와도 뭐요? 못 살아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현명해서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골치 아픕니다. 재산 다 나누자, 나눴는데 더 살아났어.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응? 자, 끝내자.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생기라는 것이 과연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그 생기로 생기가 여러분이 뉴 스타트, 그래서 우리는 이 뉴 스타트라는 것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모든 인간은 뉴 스타트 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드디어 뉴스타트를 시작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